프로축구 울산현대가 내일 저녁 7시 문수축구장에서 대구와 K리그 20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. 1승 8무 3패 승점 38점으로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은 내일과 오는 7일 강원과의 홈 경기를 잇따라 승리해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각오입니다. 한편 올림픽에 출전했던 서령우와 원두재, 이동준과 이동경은 오늘 팀 훈련에 합류했지만 내일 출전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